눈이 와도 꾸준하게 우리 곁을 지켜온 감자탕. 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감자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네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든든한 고기의 만남. 단백질, 칼슘, 철 성분까지 가득 들어있는 감자탕. 이 감자탕은 인천항이 개항하면서부터 인기를 끌었다는데요. 처음에는 감자국이란 이름이었다고요. 친근한 올인의 음식이었던 감자국은 가맹업체가 늘어난 90년대 이후 지금의 모습으로 퍼지게 됐죠. 가장 중요한 재료인 돼지 등뼈는 푸짐한 것만이 장점은 아닌데요. 돼지고기 속 단백질은 채소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준다고요. 또한 돼지 등뼈를 삶을 때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새우젓을 넣어주면 육질이 연해져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풍부한 섬유소 덕분에 열량 걱정 줄일 수 있는 우거지를 더해도 도움이 되는데요. 양념에 들어가는 된장은 누린내를 잡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돼지 등뼈에 함유된 칼륨은 된장의 나트륨 흡수를 막아준답니다. 빠지면 섭섭한 재료, 들깨. 와. 들깨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열량이 높은 감자탕을 먹을 때도 걱정을 덜어준다고요. 감자탕의 무한 변신은 무죄! 칼칼하고 깊은 맛을 위해 묵은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감쌌다! 콩비지를 넣어 구수하고 담백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텁텁한 맛은 줄이고 시원한 맛을 더한 해산물 감자탕도 별미! 오래 끓일수록 맛있는 감자탕이 1위였습니다.